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새해 첫날부터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오늘 보여준 팀 경기력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자신들의 홈인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아스톤빌라는 올 시즌 5승 3무 8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12위 자리에 위치한 상대적 약체 팀으로서, 작년 4월 10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장렬시키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꽤나 처져있는 토트넘이라곤 해도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 상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팀 공격 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면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거의 경기력 자체가 죽어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90분 내내 무기력한 경기만을 펼치면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과감한 결정까지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고, 실제로 마스크를 벗자 시야가 좋아져 두어 차례 정도 직접 찬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나오긴 했지만, 쿨루셉스키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찬스 자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교체 자원으로서 투입할 만한 공격수가 벤치에 전혀 없다는 부분에서 콘테 감독에게도 빡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는 좋은 강도로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골을 내주지도 않았고 깊게 내려앉아 수비하는 상대 팀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골을 내줬고, 그리고 나서 내 선수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 경기마다 1점 또는 3점을 위해 싸워야 한다. 특히 두세 명의 중요한 선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우리 팀에는 1대1 상황에서 상대와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선수와 창의적인 선수가 많지 않다. 확실히 오늘은 전반전에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다. 우리가 골을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실점한 골은 많은 상황에서 확실히 우리를 죽였다. 이 선수들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선제골을 실점했고 확실히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 경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리그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부상당한 선수들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말하고 싶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나는 클럽에 이 말을 했고 나의 의견을 말했다. 팬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마도 팀은 5위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아니면 아마 6위, 7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위를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일 것이다.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헌신과 열망과 강렬함을 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축구가 조금 이상하다고 묻는다면, 만약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전반전에 정말 깊이 방어한 팀을 발견했기 때문에 득점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운이 나빠서 한 골을 내준 것이고, 이는 선수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4명의 선수가 있고 루카스 모우라와 브리안 힐이 있다. 브리안 힐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그리고 해리 케인, 소니, 데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도 있다. 하지만 부상이 있다면 어려워진다. 소니는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라면서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운이 없었고 경기력에 대해 만족하며, 다만 팀에 자원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팬들은 현재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도 많은 비판과 비난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벤치에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이러한 상황은 프로 구단 감독에게는 다소 가혹한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벤타쿠르, 히샬리송, 데안 쿨루셉스키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불운한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